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은 변화들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리모트로 일을 하며 아이들 학업을 봐주고 있습니다. 장을 보러 갈 때 모두 마스크를 꼭 준비해 가야 하는 상황이 됐죠. 배달이나 테이크아웃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홈 임프루먼트 프로젝트를 사람들이 많이 하면서 홈디포의 매상이 많이 올라갔다고 하죠. 불과 올 2월만 해도 우리의 일상생활이 이렇게까지 많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죠. 그럼 코로나에 의해 광역 토론토의 부동산 시장은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오리아, 즉 온타리오 리얼 이스테이 어소시에이션이 나노스라는 리서치 회사하고 같이 한 설문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 변화, 태도, 향후 계획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리포트는 76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이 참 긴데요. 그 중에서 액기스만 뽑았습니다. 향후 어떤 형태의 집과 어떤 지역이 전망이 좋을지를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세 가지로 가장 중요한 테이크어웨이를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너스로 토론토 콘도 시장 전망을 덧붙여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과 투자에 관련한 알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채널 Ask Peter의 Peter Kim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눌러주세요. 부동산 시장을 조금이라도 관심 있게 보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GTA의 많은 지역이 현재 셀러스 마켓에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 이 시기 대비 평균 17%, 18%가량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건 GTA 시장의 장기적인 문제인데요. 서플라이에 비해서 디맨드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건 코비드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인데 코비드 때문에 그 심각성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펜트업 디맨드 때문이죠. 즉,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GTA의 2019년 총 거래량은 약 8만 8천 건수였습니다. 약 매달 7천 개의 집이 사고 팔리는 셈인데요. 그런데 3월 중순 락다운 이후 약 2-3개월가량 거래량이 반으로 줄었었죠. 간단히 두 달이라고 계산을 해도 현재 14,000 가정이 기존 집을 찾고 있는 가정 수에 덧붙여져서 집을 찾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으니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코비드 때문에 여전히 잡을 갖고 있는 프로페셔널 직업을 가지고 있는 세입자들이 집을 사려고 부동산 시장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코비드 때문에 집값이 쌀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집을 사려고 들어왔는데 막상 보니까 거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집을 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열심히 시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런 현상을 보여주는 리서치 결과를 몇 가지 보면서 왜 시장에 열기가 붙었는지 키포인트가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4%의 렌터들은 as usual 한 수준으로 집 구매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5%의 세입자들이 코로나 때문에 집 사는 것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포인트, 렌터들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시장의 열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60%가량의 응답자가 코로나 때문에 시골 또는 GTA의 외곽의 집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34%만이 도심에서 사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죠. 팬데믹 이후 집을 보는 시각의 변화에 대한 다음 질문의 답변을 보시겠습니다. 30%가량이 bigger home, more space, more amenity 하면서 더 큰 것을 원하고 있고요. 19%가량 사람들이 more outdoor space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7%가량 사람들은 도시부터 떨어진 다른 로케이션을 원하고 있고 6%의 사람들은 집에 홈 오피스를 바라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another 6%는 스몰러 홈을 바라고 있네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집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키포인트, 시골 또는 도암지역과 같은 GTA 외곽에 사람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집도 더욱 큰 집, 방이 많은 집, 백야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집들이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오픈하우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66% 사람들의 comfortable 또는 somewhat comfortable 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있죠. 리얼터가 코로나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이라는 단서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요즘 집을 리스팅하고 보여드리면서 리얼터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마스크와 장갑 끼는 것을 리마인드를 시키고 예전엔 집을 본 후 불을 다 끄고 나가는 것이 예의였는데 요즘은 불을 처음에 켜져 있는 상태로 놔두고 방문들도 열려져 있는 상태로 놔두고 나가는 것이 상식인 상황이 되었죠. 여기서 세 번째 키포인트,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우려를 하지만 리얼터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면 집을 내놓거나 집을 보러 다니는 것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렌터들의 시장 진입. 두 번째, GTA 외곽 지역에 활용 공간이 많고 넓은 집을 선호하는 경향. 세 번째, 리얼터의 역할 증가라고 해서 세 가지로 종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보너스 키포인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 콘도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요?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는 2-3년 후에는 시장이 다시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세는 이렇습니다. 토론토가 관광객이 많고 단기 렌탈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도시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로 토론토의 렌탈 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 수가 급격히 줄고 도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또 일부는 재택근무로만 일을 하는 상황으로 바뀌면서 굳이 토론토의 작은 렌탈홈에서 살 수가 없어졌고 그러면서 외곽에 자기 집이나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서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도심 내 렌탈 수요가 아주 급격히 줄었죠. 그러다 보니 일부 콘도 투자자들은 콘도를 시장에서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토론토의 외곽에 타운홈 단독들은 아주 뜨거운 시장을 경험하고 있는 데 반해 도심 내 콘도들은 그 열기를 전혀 못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을 잘 보여주는 기사가 바로 7월 14일자 파이낸셜 포스트의 이 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링크를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주카사가 조사한 10개의 콘도에서의 리스팅이 작년 63개에서 올해 6월 같은 시기 131개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토론토시 전체로 봤을 때 작년에 비해서 36%가 증가해서 3,315개의 콘도가 시장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즉 토론토 도심에 콘도 구매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지금이 좋은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그럼 향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까요? 미국의 예를 보면 그 해답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텍사스, 플로리다, 애리조나 일찍 사업장을 열었다가 확진자 수가 너무 많아져서 다시 문을 닫고 있는 주들이죠. 미국의 대학들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섞어서 한다고 말을 했다가 확진자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온라인으로만 하겠다고 이제 와서 급회전한 학교들이 많아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의 confidence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느냐가 핵심이죠.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경제가 살아날 것이고 만약 바이러스가 다시 찬 거라고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면 그 반대 방향으로 시장은 움직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타리오 주에서는 포드 주정부가 확진자 수에 따라 유동적으로 경제를 열고 닫고를 잘 해야 할 것이고 저는 리얼터로서 집을 시장에 내놓고 집을 보여드릴 때 최대한 코로나로부터 고객님을 보호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없는 그날이 빨리 오길 기도하며 오늘은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llo everybody, I will be doing the cheerleader dance for my daddy.